요즘 눈물이 많으시더라고요. 우리 속성을 가지고 나서 포팅이 터졌어요. 그러니까.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속성을 좀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원래는 눈물 담당하면 형우 씨였는데 어느 순간 좀 저에게로 많이 좀 넘어온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볼 때부터 다 증발해버렸어요. 네. 눈물이 저어있었어요. 예, 굉장히 강해졌거든요. 꼭 본인은 이제 불이라는 거고. 저는 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음악에서는 뭐 락쪽을 담당하고 성격도 굉장히 그 불이라기보다는 폭발이 어울리는 남자죠. 네. 조심하세요. 네.